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네. 은총 씨와 함께 하는 네. 아폴로 X6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PC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가 그 유니버셜 오디오의 어떤 그런 어떤 베타적인 이미지상 그리고 저 그냥 개인적인 찜찜함상 왠지 PC보다는 맥에다가 썬더볼트 3로 돌려야 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새는 뭐 유니버셜 오디오도 얼마든지 PC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넓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항상 기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썬더볼트 지원하는 방식 PC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구입하셔야 하는 게 유일입니다. 특히 PC 쓰시던 분들은 아무거나 푹 꼽으면 다 되고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해도 다 인식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뭔가 단자나 이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지어 맥 쓰시는 분들은 기존 맥에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히 꼭 따져보시고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연동을 다 시켜놓은 걸 확인을 했고요. 오늘 실제 또 사운드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승자박 레코딩 세션 기회는 네. 한 번뿐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현PD님이 이제 이걸 찍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옛날에는 그래도 뭐 틀리면 한 번씩 다시 하고 이럴 때는 하면서 막 말도 많이 하고 되게 뭔가 좀 연주도 그냥 막 그날그날 이거 할까 재밌겠다 이러면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연주는 틀릴 가능성이 좀 적은 쉬운 걸로 가면서 녹음할 때 말은 거의 안 하고 막 집중해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뭐 그래요. 뭐 자승자박 레코딩 세션이긴 네. 하지만 진짜 크리티컬하게 틀렸는데 그걸 그대로 들려드릴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뭔가 한 1.5회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네. 또 재미있는 것들도 저희끼리 또 맞는 재미죠. 네, 그렇죠. 네. 뭐 틀릴 수도 있지 그거 어떻게 비겁한 팬 그 뭐 한 두 번 정도는 저희가 네. 어떻게 저희 선에서 실제로 웃음소리로 뭐 이렇게 하면 잘리는 거죠. 그래도 녹음실 가면 몇 번 그럼요 해요. 사실 녹음실 가면은 정말 많이 그래서 지현 PD님 저 앞에서 웃고 계세요. 네. 저것들도 규칙을 새로 만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 녹음실 가면은 뭐 더빙 뭐 펀치 녹음 더빙 녹음 뭐 재녹음 이런 거 그럼요.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 안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한 어떤 예능적인 요소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늘 여러 번씩 녹음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밑밥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도 오늘도 자승자박 네, 그렇습니다. 한 번씩 갑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레일라의 뒷부분 그렇죠. 네, 아우트로 부분이죠. 아우트로 후주 부분을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템포 체크 한번 해볼게요. 템포는 네. 한 100 정도 되려나요? 템포가 느든지 짠다다라라 너무 느리죠? 네, 좀 더 빨라도 되겠어요. 네, 110으로 네.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110으로 하고요. 일단 할게요. 레트로 락 드럼. 네. 자, 인우형의 슈퍼 핸드 핑거 드럼 가보겠습니다. 네. 오우, 빠르다. 네. 이 벌써 한번 썼죠, 기회를. 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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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나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길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 요 빨리 끝내는 빨리 끝내려고. 바로 알겠습니다. 베이스 기타 가겠습니다. 네. 그룹 사운드에 베이스 기타는 굉장히 피아노를 먼저 가볼게요. 아, 피아노 먼저 네.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아, 훌륭해요. 자, 드럼이 모자라기 시작하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드럼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피아노는 하고요. 드럼은 잘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TI 너무... 누르시면 네. 자, 이렇게 가위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대로 잘라서 가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줄여서 그냥 뒤에 거 자르고요. 이거를 루프로 돌리겠습니다. 네. 네, 피아노로 가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하죠 뭐. 네.
쌤쌤쌤. 아, 훌륭합니다. 이건 콘타이징 하지도 않아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피아노 콘타이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핸드 드럼 다시 가시겠어요? 네, 드럼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거기 맞춰서 뭐, 갈게요. 네, 이거는 네. 마디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2, 3, 4. 이렇네요. 네. 요거 컨텐츠 한번 해보고요. 한번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심벌 하나 찍어 드리면 그냥 네. 그냥 아름답게 뭔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은총 씨 AS를 통해서 네, 베이스 찍어 볼게요. 베이스 기타 네. 가겠습니다. 가 볼게요. 바깥에서 보면 미친놈 같죠? 그냥 아무 소리도 네. 안 나는데 그냥 하지만 네 건우는 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콘타이징 해주고요. 네. 뭐 EP는 따로 안 까실 건가요? 네, 뭐 EP는 없어도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냥 바로 기타 치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쿠스틱 기타부터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설정은 네,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레인지를 느낄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죠. 네. 네네, 그렇죠. 사실은 뭐 밑판 깔아주는 거는 뭐 다 네, 비슷하고요. 과연 기타 사운드가 어떻게 날지 네.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네요. 자, 레벨링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한번 네, 개인 좀 인풋 레벨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야, 이 소리가 소리 되게 좋아요. 우와, 야, 이 진짜 좋구나. 올라가는 느낌이 다르네요. 거기서도 느껴지나요? 잘 안 느껴져요, 거기서는? 네, 이쪽에서 소리 확. 왜냐, 우리 여기다 지금 다이렉트로 꽂고 있잖아요, 이거를. 좋아요. 오. 자, 지금 연습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잘 쳤습니다. 파형이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충분할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레프트로 네. 돌리고요. 뭐 굉장히 얌전하게 연주했죠. 틀릴 네, 가능성이 없는 플레이로. 네. 그렇습니다. 아,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죠? 그럼요. 그럼요. 네. 가 보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진짜 근데 좋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네. 그
헤드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진짜 이게 그 들어오는 네. 해상도 자체의 느낌이 정말 너무 너무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사실 여러분 오디오 카드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그거 하나만 단일 기준인 건 아닌데 다이나믹 레인지뿐만이 아니고 그냥 음질의 퀄리티 자체가 해상도가 진짜 뛰어나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형이랑 저랑 지금. 깜짝 놀래. 딱 치는 순간 오, 볼륨 올라가는 그 느낌이 오, 야 완전 하이엔드다 이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요. 방구석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뭔가 느낌은 줘야 되니까 네. 정말 어느 정도만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저 어떻게 저 그걸로 터치패드로 저렇게 잘하죠? 저는 터치패드 하면 진짜 완전 미치겠던데 답답해서. 아 저는 이게 처음 맥 샀을 때 그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우, 거죠. 네, 말하, 우리 지금 대화에 리버브가 이렇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하지가 편해졌군요.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오히려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마우스를 샀을 때 마우스가 더 느렸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게 퇴화된 거죠. 저는 손을 어쩔 줄 모르겠어 터치패드가 쓰려 그러면 이게 다시 퇴화돼가지고 뭐야 이게 느리니. 지금 뭐 그 로직에서 제공되는 건 팩토리 세팅 그냥 그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빨리빨리 하려고요. 좋습니다. 네. 이제 솔로만 한번 딱 얹어 보고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 네. 아주 그냥 뭐 시원하기가. 214가 원래 조금 코어가 없는 소리라 그게 좀 맛있긴 한데 그래도 네, 충분히 좋습니다. 확실히 이거 갑자기 어쿠스틱 기타 리뷰되는 건데 정말 그 테일러가 녹음하면 좀 그래요. 네, 일단 에릭 클랩턴 흉화의 사운드를 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더 로직이라고 써 있죠. 네. 근데 라이센스는 없지만 네. 누가 봐도 팬더. 누가 봐도 블랙페이스. 자, 여기다가 정말 대충 대충 잡고 소리만 나는지 네. 대한 어느 정도의 느낌. 자, 근데 기타는 레스폴인 거죠? 네, 기타는 레스폴이에요. 네. 제대로 나나요? 아, 잠시만요. 콘솔 어디 갔죠? 콘솔 여기 있죠? 지금 그렇죠? 좋아요. 됐고요. 좀 드라이브 질감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까의 저시기를 하기 위해서 튜닝만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저시기. 이렇게나 나가 있었던 거죠. 네, 바로 가보도록 하죠. 멜로디가 뭐? 네, 가보겠습니다. 네. 과연 한 방에 갈 수 있을지? 야, 가장 크리티컬한 데 틀렸어요. 나 딴 데서는 해도 되지만 딱 한 군데 하면 안 되는 데서 코드톤을 틀렸어요. 야, 이건 여러분들 이러면 이제 진짜 쫓겨날 수 있어요. 야, 일부러 개그 친 느낌. 야, 진짜 여러분들 자 이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조금 키워야 되겠네요. 네. 아, 지금 일단 밸런스가 없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따로 혹시 잘 들리죠? 네. 자, 킬링 포인트 나옵니다. 아. 에릭 크랩튼 형님이 지금 당장 쫓아올 기세예요, 지금.
네, F마이너에서 이제 A플랫 말고 A를 쳐주는 바로 이 과감함, 바로 이런 것들이 네, 재기발랄한 플레이를 만들어요. 아, 재밌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요. 요 정도 크리티컬은 저희가 오히려 네. 재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려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재밌잖아요. 네. 요거 이제 이거는 제목을 뭘로 할 건지 아십니까? 뭘로 할 건가요? 이거는 뭐냐면요. 네. 이거는 제목은 네. 크리티컬. 네. 컬레일라 여러분 네.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아, 네, 좋네요. 자, 근데 와. 하지만 사운드는 정말로 좋았어요. 저희가 네네. 지금 뭐 웃으면서 하여튼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딱 들어갈 때의 느낌이 아, 컴퓨터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완전 하이엔드급이다. 저희가 이런 정도의 이런 사운드의 느낌을 느끼려면은 진짜 엘러먼트 상위 모델이나 아니면 이제 UFX나 이런 데서 맞아, 네,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딱 연령 있는 그 컴퓨터 그 감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이 아니지 기술이죠. 기술 정말 어떤 그 저가 형태를 만족하면서 쓰다가도 이런 사운드를 딱 들으면 아 가야 되겠다 위로 마치 이런 느낌 아닐까. 아무리 전화기가 발전됐다고 해도 이 통화 음질과 실제로 만나서 대화할 때 이 우리가 느끼는 사람의 목소리 듣는 이 느낌 그쵸?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저렴이 때는 뭔가 좀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렇습니다. 좀 깝깝한데 이거는 뭐 거의 뭐 확 열려있는 거죠. 거죠. 그 공간이 진짜 그대로 느껴져요. 아까 우리가 볼륨 올리는데 놀랐던 게 그냥 주변에 있는 공간이 이쪽으로 싹 들어오는 느낌이 되니까 아 좋네요. 진짜 지금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아니 저희가 레코딩 타임즈 시작하고 했었던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중에 그냥 최상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1번이에요 지금 이 컨버터의 느낌은. 네, 정말 좋은. 근데 그래야지 제일 비싼 거잖아 이게. 그렇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네.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이제 300만 원인데 이게 티가 안 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돼. 이건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그러면. 되는 네네. 거고요. 네, 그래서 UAD의 어쨌든 대단한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의 그 역할을. 아 이게 저는 오늘 되게 유니버셜 오디오를 바로 이렇게 옆에서 이 체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뭔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저는 어쨌든 PC 기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니버셜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마다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정확하게 쓰시려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먹여서 이 그렇죠? CPU를 써서 해야 되는데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면 또 너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능 우리가 저희가 지금 리뷰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오늘은 이제 했고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뭐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플러그인 리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왜냐면 UAD가 플러그인이 사실 진짜 유명한 그렇죠.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플러그인은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것 위주로 한번 다시 네.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엄청나게 좋은 컨버터가 바로 티가 났던 비싼 돈 값하는 아폴로 X6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여러분 한 300만원 정도 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구석에서도 이런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걸로 네. 여러분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